반갑습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경기들은 꼭 조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합일 경우에는 저희 정보공유방에서 프로토토토 마감 시간 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비스파 후쿠오카와 빗셀 고베의 일본 J리그 18라운드이고요. 6월 25일 오후 7시에 베스트 덴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홈팀 아비스파 후쿠오카는 J리그 18개 팀 중 11위에 자리합니다. 중위권에 해당하고요. 17경기에서 5승 5무 7패로 승점 20점을 획득했습니다. 골득실은 17득점 22실점으로 마이너스 5위고요. 최근 아비스파 후쿠오카는 꽤 긴 기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리그 무승을 한 것이 6경기째입니다. 5월 초부터 최근까지 6경기에서 2무 4패를 거뒀습니다. 이 기간 3득점 9실점을 했고요. 상위권 팀들과 줄줄이 맞대결을 치르기는 했지만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래도 6월 7일 1항배, 18일 리그컵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아비스파 후쿠오카입니다. 리그 경기만 치렀더라면 연패가 이어졌겠지만 대회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인데요. 무실점 승리로 환기를 했습니다. 아비스파 후쿠오카는 전체 득점 중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습니다. 상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요. 순위에 비해 클린시트도 5회로 제법 많은 편입니다. 이번 시즌 홈경기 성적은 5승 2무 2패로 좋은 편이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선 2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원정팀 빗셀고베는 리그 3위에 랭크됐습니다. 시즌 초반 1위를 달리다 순위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16경기로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합니다. 16경기에서 빗셀고베는 10승 3무 3패를 거둬 승점 33점을 획득했습니다. 한 경기를 더 치른 1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승점 3점 차이이고요. 골득실은 33득점 13실점으로 플러스 20입니다. 빗셀고베는 J리그 최저실점 2위를 달립니다. 16경기에서 13실점으로 0점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균 0.8실점입니다. 득점 역시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득점이 많고요. 평균 2득점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강한 빗셀고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한 빗셀고베인데요. 리그 두 경기와 1항배, 리그컵, 클럽 친선전까지 총 5경기를 치렀습니다. 리그에선 1승 1패를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 7은 18일 요코하마 FC와 리그컵 홈경기에선 1대3으로 패하며 흔들렸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11득점을 올린 오사코 유야이고요. 리그 전체 득점 2위 선수입니다. 빗셀고베의 원정 성적은 4승 2무 1패로 좋고요. 최근 리그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아비스파 후쿠오카와 빗셀고베는 시즌 개막과 동시에 맞대결을 치렀습니다. 빗셀고베 홈에서 열린 경기였고 결과는 빗셀고베의 1대0 승리였는데요.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 팽팽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양팀이 2승 1무 2패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전체 전적에선 빗셀고베가 좀 더 앞서 있고요. 이번 경기에선 최근 분위기와 공수 밸런스가 모두 훌륭한 빗셀고베 승리를 전망합니다. 언제나 스포츠의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공유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